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박지용 차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올랐네요, 조금. 네, 오늘은 어제 대비하면 뭐 이런 건 뭐라 그래요? 에? 참새 눈물만큼 올랐다. 오늘 장중에는 그래도 19포인트까지 예. 조금 상승세 하면서 2276포인트. 예. 거의 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도 거의 올라갔었는데 예. 그 코로나 이전이 2277포인트거든요. 1월 22일날. 1월 20일날. 예. 근데 2277포인트에 1포인트 정도 부족한 2276포인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장중에? 네, 대단한 거죠. 예. 오늘도 삼성전자가 하드캐리 하면서 예. 삼성전자가 6만원 돌파를 했었거든요. 액분 전으로 치면 300만원. 그렇죠. 네. 지금 오르기 30. 네. 액분 하고 나니까 약간 감이 떨어졌는데. 예. 삼성전자가 300만원을 딱 찍고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300만원 찍고 고점도 2277포인트에 1포인트 부족하게 해서 좀 오늘 마디 지수, 마디 가격대네요. 전고점. 네. 네, 전고점. 네. 삼성전자 6만원. 네네. 네. 예. 그러고 좀 밀렸고요. 그래도 막판에 다시 낙폭을 회복하면 마이너스까지 갔었거든요. 예. 삼성전자는 3%대 상승하다가 보합까지 왔었고. 예. 그런데 막판에 또 낙폭을 이제 축소하면서 예. 코스피는 6포인트 상승, 코스닥은 0.7포인트. 보합이네요, 거의. 네, 어제랑 비슷했습니다. 뭐 삼성전자 있으니까 코스피는 많이 올랐고. 거래소가 여전히 좀 강세군요, 어제에 이어서. 네. 삼성전자나 뭐 이런 좀 대형주 위주로 가고 있고, 예.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좀 약세를 네. 보였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3천억 정도 순매수했거든요. 예. 2,935억 샀는데 이 중에 2,860억은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삼성을 샀군요. 네. 그냥 예. 오늘은 삼성전자 어제에 이어서 삼성전자 계속 사고 있고요. 예. 오늘은 환율도 한 3원 80전 정도 하락해서 1,193원까지 예. 환율이 내려왔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사실 조금 더 높은 지수 때도 예.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쌍끌이 장세네요. 외국인과 기관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이 네. 아니 외국인과 네. 개인에 네 맞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네. 오늘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오늘 3,300억 정도 팔았는데 금융투자에서 1,3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뭔 주식이 이렇게 팔 게 많아요 거기는 요새 이제 기관들은 계속 다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많이 드셨나? 네 연기금도 지금 네. 8일 연속 팔고 있는데. 별로 못 먹은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사니까 누군가는 팔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반대 파트너가 기관. 예. 기관은 오늘 삼성전자를 천억 원 정도 순 매도했고요. 네. 개인이 오늘 삼성전자를 2천억 정도 그렇군요. 팔았습니다. 오늘 밤에 FOMC, 내일 새벽이면 이제 FOMC 결과 나오죠? 네. 오늘 그래서 미국 증시도 뭐 조금 불안불안하고. 예. 중국도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는데 네. 막판에 밀린 이유는 FOMC에서 뭐 엄청 좋은 이야기가 나올 만한 게 없잖아요. 이미 쓸 카드 거의 다 썼고 경기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네. 연준에서 뭐 금리를 더 뭐 내릴 이유도 없고 뭐 지금 뭐 일드 커브 컨트롤 이런 것들 기대하고 있는데 이건 뭐 지금 당장 카드를 쓸 요인이 없다라고 해서 네. 평상 유지 정도만 하면 네. 뭐 되겠다라는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뭐 하나 뭐가 좀 잘못 나오면 FOMC에서 뭔가 좀 잘못 나오면 또 삐걱거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FOMC에서 뭐 시장이 안 좋은 얘기를 할 개연성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건 없는데 네. FOMC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파티를 망칠 일은 없지만 파티를 망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FOMC거든요. 네. 연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라는 거죠. 주식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기술 기업 하원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기술주에 그렇게 그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독점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네. 나스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개의 이벤트가 오늘 이제 주가를 조금 밀어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업종이나 종목별로 보면 오늘 기아차가 많이 올랐어요. 운수장비 업종이 많이 올랐는데 현대차도 조금 기간 조정 받던데 또 올라가더군요. 네. 어쨌든 오늘 카니발 예. 4세대 카니발이죠. 이게 이제 예약 판매 돌입했는데 첫날 계약이 2만 3천 대. 어우. 굉장히 많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서 기아차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6만원 회복한 다음에 차익 매물에 조금 상승폭이 축소했고 네. 중소형주는 제약바이오가 쉬는 가운데 IT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시총 2위인 시젠이 오늘 9.7% 아니, 시총 2위예요 시젠이? 네 코스닥에서 시총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젠이 코스닥 시총 2위라고요? 네 지금 1등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차이가 좀 네. 많습니다. 14조 네. 7,400억 셀트리온 네. 헬스케어가 시젠이 6조 2,400억 와. 2위입니다. HLB가 4조 6천억 원이니까 와. HLB보다 50% 더 시총이 큰 거죠. 어마어마하게 와. 커졌습니다. 예. 아, 그리고 어제 오늘 우리 선민정 그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시젠을 좋게 얘기했나 봐요. 네. 좋게. 시총이 이기니까 뭐. 그리고 네. 오늘은 우주 테마. 예. 고체 연료 쓸 수 있게 미국이 아, 허용해줬다라고 네. 하면서 뭐 비철테크가 상한가 같고요. 네. 뭐 한양이인지 뭐 이런 거 10%. 그다음에 한화 이제 방위 산업과도 연 항공 우주 산업 방위 산업 네. 이런 쪽과도 연관이 많았거든요. 그런 쪽이 시스템스인가요? 뭐 그런 회사가 네. 있다 그러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한국 항공 우주, 뭐 하나 시스템 이런 네. 쪽이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상반기 보건 산업 수출이 27%가 증가했는데 이게 석유 제품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수출 금액 기준으로 6위예요? 네. 이게 사실 보건산업이라는 게 제약바이오 아닙니까? 맞습니다. 헬스케어? 화장품까지. 아, 화장품까지. 네, 화장품도 들어있는데 이 보건산업 수출이 상반기 96억 불. 예. 그래서 석유제품,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6위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10위권이었거든요. 예. 이게 우리나라 산업 지형도를 좀 바꿔놨다라고 볼 수 있는 뉴스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것은 의약품 수출. 네.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시밀러 이쪽 네. 수출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38억 달러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보건산업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280개사. 매출이 10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2분기에는 좀 더 좋아지겠죠? 왜냐면 시젠 같은 뭐 이런 쪽 진단키트 이런 거 수출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더 와. 좋아질 개연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격세지감이네요. 제가 이제 맞습니다. 경제 프로그램에서 경제뉴스 이렇게 해설 같은 거를 꽤 오래 했잖아요. 네. 몇 년 전에 석유류가 1등이었어요, 수출. 그렇죠. 반도체 뜨기 전에. 아, 근데 보건산업 수출이 석유 제품을 넘어섰다? 디스플레이도 한 20년 전에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성장 산업이었는데 네. 지금 뭐. 근데 이게 다 뭐 석유 제품이야 뭐 워낙 가격이 빠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디스플레이 이제 중국한테 뺏기고 맞습니다. 뭐 이런 건데 8월에 MSCI 분기 리뷰가 있죠? 리뷰가. 네. 네. 분기 리뷰가 종목 교체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네, 8월 13일에 있습니다. 네. 리뷰는 13일에 있고요. 종목 교체는 31일에 있습니다. 예.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사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걸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일단 신규 편입 때 가능성이 높은 건 시젠. 이게 뭐 시총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시젠이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신풍제약이랑 알테오젠도 가능성이 있긴 한데 높진 않습니다. 시총이 예.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고요. 시총도 부족하고 변동성만 보면 신풍제약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던데. 이, 뭐, 애널리스트 말에 따르면 계속 이제, 8만원대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지금 8만원대 밑으로 떨어졌기 네.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제외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시젠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엄청 터졌고 주가도 네. 많이 올라서 편입된다라고 해서 편입 이제 매수 수요가 2,700억 정도 뿐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편입되는 종목이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제외되는 종목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소외됐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고 네. 변동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외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현대백화점, 대우건설, 하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런데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13일 날 확정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예. 이런 종목이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극명한 대비를 이루네요. 편입 예상은 시젠 신풍제 알테오젠이고 어쨌든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네. 코로나 치료제 제외 가능성이 있는 건 현대백화점, 대우건설, 하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언택컨택으로 크게 분류할 수도 있겠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그룹사 현대백화점 그룹의 대표고 그죠? 네. 야 한화도 그렇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야 이게 참.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이었죠. 예,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새로 비유하면 뭐 화이트 스완, 블랙 스완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은 그린 스완에 대한 또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박시영 차장과 뭐
다 했네요. 네네. 네. 이 정도로 끝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습니다. 뭉진다? 어제 저녁에. 효과가 있던가요? 아주 좋던데요. 네. 네. 좋은 데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